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네. 낮에 이제 한 2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비 오고 나서 낮에 온도가 조금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따뜻해지는 이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와. 네. 보시면요. 지금 뿌리들이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어요. 제가 온실 와서 오전에 물을 한번 줬는데, 보시면 뿌리들이 파릇파릇하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뿌리 생장점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봄이 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화인의 온실에는 어떤지 한번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둘러보러 갑시다. 짜잔. 와, 우선 첫 번째로 반겨주는 이 베고니아. 네, 얘네들 진짜 대단해요, 이게. 무거워요, 제법, 이제. 네, 아침에 물 한번 줬더니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코코 뭐 하니? 코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안 할래? 카메라 빠이 쳐다보고 있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네, 하던 거 해. 알았어.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정지 상태. 네. 자, 가봅시다. 지금은요, 오후 3시인데요. 와, 오후 햇볕이 정말 따사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이제 덴드로비움 꽃들도 피고요. 그리고 얘는 브라사블라인데, 밤에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힌답니다, 여러분. 돌아볼까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네. 눈송이들이 확 피는 것 같아요, 한참 필 때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이샤! 먼저 반겨주는 녀석은 슈로데레예요. 3월의 꽃, 슈레데레. 우리 온실에서는 3월의 꽃이거든요. 그리고 12월의 카틀레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루덴마니아들이 이제 서서히 온실에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펜듈럼이라고 하는데, 덴드로비움인데, 꽃도 귀여운데, 벌브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벌브가 이렇게 올록볼록 합니다. 이런 녀석들이 제법 있는데, 이 올록볼록한 녀석 꽃핀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앵석꽃. 예. 와, 진짜 예쁘죠? 와. 벌브가 보시면 줄기라고 하죠. 이 벌브가 올록볼록해요, 이렇게. 진 예쁘죠? 짜잔. 그리고 요거는 경홍복륜. 아, 무늬종인데, 이 무늬종인데, 무늬종보다는 그냥 무지가 꽃이 더큰것 같아요. 역시 무늬종들은 꽃이 좀 작은가 봐요. 그리고 얘는 딕바이아나. 아직까지 화사하게 펴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뒤에 한 송이 폈던 거는 지금 졌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송이가 다시 폈어요, 이렇게. 와, 밤에 들어오면 요즘에 얘네들 때문에 향기가 진짜 좋아요, 밤에. 퇴근하고 나서 올맛이 나요. 트리안의 알바, 그리고 얘도 루덴마니아. 여기만 이렇게 딱 점이 있는데, 얘는 필때 상처를 좀 입었었는데, 뒤에 여기 꽃봉오리가 나올 때 깨끗하게 필 건데,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로디게시 세룰레아. 실제로 보면 약간 연보라색을 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녀석은 알바예요.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화면으로는 잘 모른다는.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꽃들. 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레드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시중에 레드돌들이 좀 약해요, 뭔가 좀. 그리고 요런 노란 색깔 비스무리한 거 옐로우 돌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걔도 좀 약해요. 그래서
좀 튼튼해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유한. 와, 정말 작은 꽃이 정말 예뻐요. 이게 한개한개 보면 비교가 잘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완전 귀요미죠? 카틀리아랑 비교하면 짜잔. 뭐 이런 새송이 포도 카틀리아 한 개밖에 안 된다라는.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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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여기 왈케리 하나가 폈는데 한번 볼까요? 세미알바 폈어요, 여러분. 왈케리 하나, 세룰레아. 아, 세미알바가 아니고 세룰레아. 요거 분촉해서 여기다가 놔뒀는데 분촉해놓은 녀석도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었답니다. 짠, 짠, 짠. 얘는 트리안에, 네, 트리안에 세미알바. 예쁘죠? 얘는, 아, 덴드로비움. 역시 봄에는 덴드로비움만한 게 없어요. 얘도 시중에 아마 소진되고 나면 나중에는 사람들 엄청 찾을 것 같아요. 네, 꼭 있을 때 구해야 될 그런 품종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와, 이 디테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짜잔, 얘는 뭐냐 하면 다윈의 난초예요. 진화론 있죠, 진화론. 다윈이 이 꽃을 보고 진화론을 생각했대요. 얘도 꽃이 흰색이잖아요. 나방을 꽃이는데 밤의 향기가 얘도 엄청 좋아요. 근데 나방이 여기 탁 들어가서 이 끝에 혀가 이렇게 혀를 집어넣어서 꿀을 먹는데 다윈이 처음에 이렇게 길쭉한 거라고 하는데 꿀이 있는 곳까지 혀가 닿이는 나방이 있을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꽃이 피는 곳에는 혀가 엄청나게 긴 나방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생각하고 네, 이론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윈의 난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 지금 노빌리올들도 지금 여기저기 지금 꽃봉오리들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녀석들이 꽃을 보여줄까요? 네. 봄에 노빌리올하고 왈케리아나 수입하려고 지금 주문 넣어놨는데, 네. 진행을 좀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올 녀석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와, 이렇게 보니까 햇살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여기는요, 아.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작게 부작했던 녀석들도 꽃이 피는데 얘는 벨라툼. 내가 화분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역시나 부작하니까 예쁜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좀 부작해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얘는 제가 분양하려고 잘라놨어요. 뿌리 받으면 분양할 겁니다. 얘도. 그리고 포접란. 어, 너무 예쁘죠? 이게 자태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면. 포접란. 이쪽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호접란 진짜 잘 자라는데 호접란 꽃대도 쭉쭉쭉 나오죠. 네, 보고 호접란 조언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여기 한번 키워보니까 호접란도 너무 잘 자라가지고 재미 붙였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온실 안에 계곡에서 물 퍼서 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찰랑찰랑 이렇게 바닥에 물이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밤에 습도가 쫙 올라온답니다. 한번 물을 가득 받아보면. 여기도 노빌리올, 아, 여기도 왈케리 하나가 꽃 폈네. 와, 온실이움들도 진짜 꽃 대단하다. 아직까지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떨어질 법한데. 얘를 내가 꽃 폈는 거 드렸는지가 언제야? 이거는 제가 키우던 거, 이거는 요번에 샀는 거. 네, 아직까지 몇 송이 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파피오존. 수카쿠리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얘도 야성미가 뭔, 쩔죠? 야성미 넘쳐요, 수카쿠리. 네, 야성미가 아주 대단하답니다. 와, 제가 피면은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대되는 녀석이에요. 뭐냐?
짜잔, 헐크로썸. 햇볕 잘 받아가지고 빨갛게 물이 왕창 올랐는데 지금 따글따글하게 막 피어나고 있어요. 와, 다 피면 한 작품 할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온실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동네에 어르신들 놀러 오면요, 예쁘다고 하시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바로. 여기 저의 풍경들. 짜잔. 여기 이렇게 낮은 수반에다가 물 받아놓고 이렇게 화산석 같은 거 올려놓지만 이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펴서 보시는 분마다 예쁘다고 그냥. 멋있죠? 여기는 사랑초예요. 제가 부산 갔다가 미래 갔다가 접대 들여온 사랑초. 얘도 물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말리니까 잎에 힘이 축 처지던데. 그래서 수반에다가 항상 놔두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세력을 또 잡으면 땅바닥에다 심든지 해야 됐어요. 얘는 재밌고 부작으로 키우는 거. 딱 하나 샀는데 좀 번졌어요. 네. 그리고 얘는 끈끈이 죽어. 끈이 죽어. 아침에 햇볕 탁 받으면요, 여기 끈끈이 주걱에 물이 탁 맺혀가지고 정말 보기 좋아요. 날파리들. 오, 날파리 하나 잡아먹었나 보다. 아, 습지 식물들하고 여기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짜잔. 섬 같죠? 네. 네, 올 봄에는 요 뒤에 다 채울 겁니다. 네, 이상으로 봄 느낌 가득한 화인의 온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소식 전할게요. 바이바이.